물류 대란 위기가 심화하면서 정계와 재계가 국내 해운업을 살려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계에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해운업계가 즉각 들고 일어나는데요.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몸서물이 공정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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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등 전국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가 20여 곳의 국내외 선사들이 지난 15년 동안 한국과 동남아 노선의 운임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규모는 최소 5천억 원 이상. 특히 중국과 일본 항로까지 추가 조사할 경우 과징금은 2조 원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상 운임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데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행위가 적용되고 있어 과징금 부과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컨테이너 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 행위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해운업계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해운 재건을 외치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모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선사는 거액의 과징금 납부를 위해 선박 매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고용 불안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면 결국은 이전 정부와 다름없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적같이 살아났다던 해운업계. 해운업계가 이번 과징금 부과 사태를 제2의 한진 파산 사태와 한국해운 죽이기로 규정하고 나서면서 또 다른 갈등과 경제적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